자, 자기가 맞았다고 안 듣고 넘어가지 말고, 도형은 꼼꼼하게 해야 돼, 확실히. 자, 자기가 제대로 풀었나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맞은 문제로. 자, 이거 나중에 시험, 내신 문제 볼 때도 별별 문제로 아주 잘 나와요. 자, 일단 저번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거기 있는 5는 외심이에요. 그쵸? 자, 그럼 외심이 둔각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심이 삼각형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바깥쪽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거기 5가 외심이어서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자, 이렇게만 그려져 있죠? 자, 얘가 외심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가 40도고, 자, 요놈이 30도래. 자, 구하고자 하는 건, 자, 이거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번 해보자. 자, 외심은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같다. 자, 그럼 무슨 보조선을 그려?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자, 요것만 그려져 있잖아. 그랬을 때, 이쪽 꼭지점하고 다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사실은 뭐까지 똑같은 거예요? 책에 있는 요 선분까지 길이가 딱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저번에 한번 내가 힌트를 줬지. 이 그림에는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라고 했지? 뭐뭐뭐 있었어요? 요 이등변. 요 이등변. 그리고 요렇게 생긴 넓적한 이등변까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 자, 기억해요? 이게 이거 두 개만 쳐다보면 못 푼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등변 세 개니까 밑가의 크기가 낮다는 걸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자, 이게 길쭉한 이등변에서 봤을 때 30도가 밑각이 되죠?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등변에서 봤을 때 40도 더하기 30도가 밑각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그게 자동으로 어디로 똑같아? 여기랑 똑같겠지? 자, 2개 더한 70도라고 쓸 때.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또 이등변 또 어디도 있어? 얘도 이등변이야. 맞냐? 그러면 지금 말한 이등변 입장에서는 x랑 30도랑 더한 게 밑각이 되겠죠? 그럼 어디랑 같아? 여기랑 같겠지. x 더하기 30도. 다 했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찾을래? 애초에 있었던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봐봐. 자, 요거는 삼각형이세요. 그 말은 내가 계약 과도한 게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되잖아. 그럼 파 더해? 자, 잘 봐야 돼. 빗금친 것만이야. 그럼 70을 더하면 안 돼? 40만 더 해야 된다. 알았냐? 40 더하기, 여기는 70 더하기 x 더하기 30. 그 다음에 여기는 x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게몇 도가 돼야 돼요? 180도가 돼야겠죠. 자, 다 풀었지? x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얼마냐? 110, 140이니까 x가 계산하면 20도 나오겠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등변이 몇 개가 숨어 있어요? 3개가 숨어 있어서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지금은 상이지만 나중에 하면 그냥 내신 거 이렇게 나. 자, 다 필기했으면 397번. 자, 맞은 사람도 확인하세요. 알았죠? 도형은 특히나 대충 이럴 것 같애라고 감으로 풀어서 맞는 경우가 꽤 많아. 알겠지? 그렇게 풀면은 답은 맞아서 기쁘겠지만 나중에 시험 볼땐 틀린단 말이야. 완벽하게 하세요. 자기가 제대로 풀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풀어준 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풀었으면 이거 다 내가 풀어주고 나서 개인적으로 반드시 질문해야 돼. 알겠냐? 어설프게 풀면 절대로 안 돼요, 도형은. 자, 얘도 외심이네요. 그림이. 자, 어떻게 그려져 있죠? 이거 하나 그려져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는 거네. 자, 선생님 책이 좀 희미해서 잘안 보여서 자,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만 그려져 있네. 자, 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각 A에서 각 B를 뺀 거를 구하래요. 보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자. 자, 외심이라고 하셨잖아. 그럼 뭐가 똑같다고?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다고? 또 그려? 자, 꼭지점하고 외심하고 있고, 꼭지점하고 외심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으면 특징이 뭐가 있었어? 일단 요거까지 길이가 같다는 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됐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고, 구차적으로 나오는 게 뭐야? 얘 새롭게 생긴 세개 삼각형이 모두 다 무슨 삼각형? 이등변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25도는 맨 밑에 있는 이등변 입장에서 밑각의 크기니까 여기가 25도가 되겠네. 맞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등변에서의 밑각은 40도가 되겠네. 여기 40도. 됐냐?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랑 여기랑 아주 큰 문제는 아닌데 V자 표시한 건 두 개가 각이 같다는 건 알겠지? 그럼 이거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사실은. 어떻게 구해? 자, 전체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전체 내각의 합에서 25도, 40도, 40도, 25도를 빼. 그럼 그게 뭐가 돼? V자 표시한 두 부분의 각만 남는 거 맞냐? 이해됐냐? 그럼 그거를 나누기 2하면 V자 표시한 거 하나를 계산할 수 있어. 자, 말로 했다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자, A-B를 물어봤다? 그럼 생각해볼래? 굳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내 말은. 자, 봐봐. 여기를 몰라서 그냥 A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이것도 공부야, 이런 것도. 잘 봐. 각 A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쭉 스몰 A에다가 40도로 구성되어 있지. 각 B는 스몰 A에다가 25도로 구성되어 있지. 문제에서 원한 거는 A랑 B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뺀 거 물어봤잖아. 자, 그럼 보세요. A가 어떻게 되냐? 날라가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물론 구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얘들아.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다른 방식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빼면은 40-25니까 답은 15도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에요. 자, 됐지? 자, 그래서 문제 하나 거기서 거기라는 건 좀 느껴야 돼. 오늘은 좀 힘들겠지만 다음에 이제 그림 문제 오늘 숙제로 나갈 거거든. 그거 풀면서 아 문제가 다 푸는 방식 개념이 다 비슷하구나 라는 걸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은 느끼고 넘어가야 돼. 여기서 완벽히 다 하고 지나갈 순 없어.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니네가 나중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다 똑같아요. 진짜 여기 오면 되도 똑같아. 삼각형만큼은 그래. 사각형은 어려워. 닮음은 많이 어려워. 내 삼각형은 충분히 하고 넘어갈 수 있어. 알겠니? 자, 잘 봐. 다 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98번. 자, 상당히 늦네요. 자, 거기 그림이 이등변처럼 생겨먹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등변이라는 언급은 없다. 그쵸? 그냥 이등변처럼 생긴 거예요. 자, 한번 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외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AB랑 AC의 내린 수선의 발이 DE라 하자. 자, 수선의 발을 요렇게, 요렇게 내렸대요. 요렇게 내렸대요. 자, 그랬을 때, 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길이까지 갔다고 되겠네. 자, 이게 뭐를 의미할까를 좀 분석해야 돼, 얘는. 자, 그리고 각도가 여기가 56도래요. 자, 딴 조건은 없죠. 자, 그랬을 때 구하는 걸 요거 계산하네. 자, 일단 계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자, 이거밖에 없나? 자, 이거랑 이거랑 갖고 5D랑 5E랑 갖고 56도 그렇구나. 자, 해보자. 그럼 이게 있음으로 해서 뭐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잘 보세요. 이게 좀 상당 이건 좀 상당히도 더한 문제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내외심 단원이잖아. 근데 잘 봐. 얘를 여기에 있는 외심하고 이쪽 꼭지점하고 딱 연결하면은 자 직각삼각형 두 개가 딱 탄생을 하거든요. 합동일 것 같아. 왜 합동일까? 자 봐봐. 둘 다 직각삼각형이니까 R 있고요. 자 지금 내가 보조선 거린 이 부분이 뭐니? 빗변이지 빗변. 그래서 H가 같아.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의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RHS 합동이에요. 자,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무슨 특징이 나타나느냐? 대응각에 의해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대응각으로서 각의 크기가 똑같아지겠네? 자, 됐어요? 그럼 빨간색 점 찍은 것도 계산이 가능하죠? 몇 도? 28도죠. 나누기 2하면 되니까. 자, 근데 뭐 하는 건 이거 계산하는 거다. 어떻게 안 해요? 자, 각도 다루는 수진 다 써보고 보자, 말이야. 자, 우리 외심에서 그렸던 게 저번에 두 가지 나왔었죠? 자, 복습 한번 해볼까? 이유? 외심이세요. 꼭지점하고 연결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각, 여기에 있는 각, 여기에 있는 각 세 개를 더하면 90도라고 우리 공부했지. 그쵸? 자, 이 ABC의 의미가 뭐였어? 세 개의 이등변 삼각형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의 밑각의 합이었다. 하나의 밑각. 자,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사실 얘였어. 자, 요 분이 외심이셔. 자 그랬을 때 요 각을 A라고 하면은 요 밑에 표시되어 있는 이 각을 두 개 곱하세요 라고 공식이 있다 라고까지 얘기했죠. 자 다 써먹을 수 있는데 자 이거를요 내가 아까
녹색 보조선 그은 거를 나머지 꼭지점까지 다 연결을 한번 해볼게. 그럼 이 그림하고 똑같지 않냐? 뭐를 할 수 있냐면 이걸로 인연이 생기는 게 잘 봐. 여기에는 요 삼각형이 2등변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뭐가 28도야? 밑각의 크기가 28도라고 했으니까 내가 빨간색 점으로 찍은 게 사실 어디랑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지. 맞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조차도 2등변이니까 그 2등변의 밑각이 빨간색 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도 쫙 찍히겠네. 자, 그럼 내가 이거 의미가 뭐라고요? 세 개의 2등변 삼각형에 하나의 밑각이 합이라 그랬잖아. 자, 그럼 내가 빨간색 점 찍은 게 요 2등변의 밑각 하나, 요 2등변의 밑각 하나의 하나의 크기가 각각 28도, 28도라는 거 아니겠어? 그럼 잘 봐. A 하나 28도고 B 하나 28도라고 쳐. 그럼 C를 계산할 수 있지. 그 C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2등변 삼각형 입장에서의 무슨 각? 하나의 밑각의 크기가 되는 거 아니겠냐? 자, 그걸 그냥 C라고 하자. 90도잖아요, 합치면. 자, 그럼 56이니까 34도가 되죠. 따라서 뭐가 34도야? 아래쪽에 있는 2등변의 밑각 하나가 34도씩이 되는 거다. 자, 그럼 x 구하는 거니까 빨간색 28도에다가 34도를 더하면 되겠네요. 답은 62도가 답이죠, 그러면. 저 그림하고 똑같아지려면, 자,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림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요 뇌심에서 이쪽 꼬리 주변이 딱 연결하면은 이 녹색이 사실 요거까지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지? 그치? 자, 그럼 2등변이기 때문에 40도가 뭐가 돼요? 2등변 삼각형 입장에서 밑각이 되겠죠. 자, 됐어. 그럼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180도에서 40도 두 번 빼면 되죠? 왜 또 그러면 100도지? 자, 그럼 x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왜요? 요 공식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x를 곱하기 2 한 게 100도인 거잖아. 그래서 x는 그냥 50도라고 가볍게 나오지. 그쵸? 자, 그래서 공식 쓰는 분은 기초적인 문제였어요. 자, 다 적었죠? 404번 한번 해보자. 자, 이거 부채꼴의 면적 구하는 거다. 자, 얘들아, 부채꼴의 면적 공식 몇 개 있었냐? 몇 개 있었냐? 이거 3학년과도 나오고 고등학교과도 나온다. 내가 공식 확인하는 건 네 문제 풀라고 니네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야. 많이 나와. 니네 기억은 당연히 까먹으셨겠지만 학원에서 모의중간고사 했을 때 부채꼴의 면적 공식 몰라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반을 포함해서 다른 반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파이알 제곱 곱하기 360도 번의 중요가 2분의 1 RL. 그래서 그때 모의중간고사 문제 풀었을 때 2분의 1 RL 써서 어찌저찌 맞은 애가 있고, 근데 사실 그 공식을 써서 풀면은 너무 복잡했어. 기억하냐 이거? 원꼴대 문제 있었던 거 기억하냐? 건달비고 하는 문제 있었어요. 우리 이제 그 시험 범위마다 좀 시험지가 달랐어가지고 풀 사람도 있고 안 풀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풀었어 이거. 그럼 애들이 이거 2분의 1 알렐로 풀었단 말이야. 그럼 그걸 푸는 게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닌데 어려워져. 식이 복잡해져. 이거 무슨 문제였냐면 등식이 되는 문제였을 거야. 뭐에 대해서 나타내세요. 그 문제였는데 식이 복잡하니까 중간 계산하려고
실수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틀리단 말이야. 뭘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었냐면 세 번째 공식. 자, 얘는 다면체예요, 회전체예요? 회전체죠. 자, 그러면 굳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뭐 회전시키면 업글대 만들어지냐? 사다리꼴 회전시키면 만들어지죠. 회전체야. 그러면 회전체에서 건널리 복귀했을 때 원뿔에서 전개도를 누리면 이렇게 생긴 그림 하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면이 부채꼴이었단 말이야. 얘의 건널비를 쉽게 계산하는 공식이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모선의 길을 L이라고 했을 때 파이 R L이 공식이었어. 이거 쓰는 식이 굉장히 간단해졌거든. 이 문제요. 얘들이 당연히 이 공식을 모르더라고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내가 애들 질문 받아주면서 틀린 애들만 물어봤거든. 이거 아니야? 처음 봐. 뭐예요? 2분의 1 RL까지 나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 공식이. 책에도 나온 게 내가 만든 공식이 아니에요. 책에 있었어요. 얘네는 기억이 안 나시겠죠. 감기 걸렸냐? 잘 들어. 소변이 나왔잖아. 나. 또 걸린 거야? 비염이 원래 좀 있네. 아 그래. 그럼 이해할게. 자, 그래서 파이 RL이 공식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문제 푼데 필요한 건 아닌데 중요해서 얘기한 거야. 잘 봐. 그럼 어쨌든 공식이 몇 개야? 세 개야. 두 개가 아니야. 많았죠? 자, 그럼 보세요. 얘를 구할 때 무슨 공식을 쓸까를 봤더니 자, 얘는 일단 평면 도형이란 말이야. 그럼 이 공식일 가능성은 낮아. 얘는 입체 도형 때 공부한 거야. 야,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두 개는 다 평면 도형 때 공부한 거예요. 자, 1번 공식 뭐?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값. 두 번째는 2분의 1 R L 중에 하나 쓰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원의 반지름이 6이 나왔네. 오케이.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써먹을지 아니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가지고 1번 공식을 쓸지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데 무난하게 하자. 잘 봐. 이가 구할 수 있냐? 라고 봤더니 이거 뭐예요? 외심이시죠? 외심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주황색이다 원의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똑같아. 자, 그러면 이등면 이등면이니까 여기 밑각이 30도면 여기 밑각 30도 될 거고 여기 밑각 40도니까 여기 40도 되겠네. 따라서 자, 물론 얘는 삼각형은 아니야 얘들아 지금 상태는. 근데 잘 봐. 내가 원의 중심이면 반드시 뭐가 생겨? 삼각형 입장에서 외접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자, 니네 시선에서는 요 삼각형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각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계산할 수 있어요? 요 공식 쓰면 되잖아. 맞냐? 그래서 70도지 여기? 2배 해서 요각이 몇 도야? 140도라는 걸 따질 수 있다고. 자, 그럼 중심각 알았으니까 면적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죠? 자, 1번 공식 씁시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140도. 자, 그냥 면적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지? 그죠? 자, 계산하면은 14파이가 나와요. 자, 센치단이 있으니까 제곱 센치미터까지 완벽하게 써줘야 돼요. 자, 알겠니? 내가 412번 별표치라고 했냐는데? 이거 내신 잘 나와요. 잘 보세요. 413번 두 개 다 내신이야. 자, 이제 내신 문제죠? 자, 각도가, 자, 여기가 25도고, 자, 여기가 30도고, 자, 이제 수선을 내릴 때 제일 위에는 꼭기점에서 그랬을 때 IAD의 크기다. 야, 요거다, 요거, 쬐끔한 거. 자, 오토가 하는 게 좀 편할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는 내심이래요. 외심하고 달라. 자, 내심은 뭐의 교점이었어? 실전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 내각의 이등분산의 교점이야. 자, 그럼 각을 다 표시해볼게요. 여기가 25도니까 여기 25도네. 다 표시해봐. 처음이잖아, 우리. 여기 30도니까 여기 30도잖아. 자, 그럼 뭐를 계산할 수 있냐? 이쪽에 있는 꼭지점 A지? 그럼 각 A의 크기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계산해? 전체가 180도니까 180도에서 50도 빼고 60도 빼면은 각 A의 크기가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럼 몇 도예요?
110 빼니까 70도라고 일단 나와. 됐냐? 야, 그럼 다시 한번 봐봐. I가 뭐야? 내심이야. 내심은 뭐의 근점이에요? 각의 이동분선의 근점이야. 그러면 여기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각이 정확하게 무슨 선분이? 미안. 이 노란색 선분이 뭐를 어떤 역할을 해? 위에 있는 각 A를 절반으로 쪼개는 애지. 쪼개는 애지.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각 A의 절반이 되겠네. 그럼 35도네. 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 요거예요. 쬐끔한 거. 그럼 뭐 계산하면 좀 좋을까? 저 부분에서 여기 주황색만큼 계산할 수 있다면 35도에서 주황색만큼 빼버리면 답 나오지 않겠냐? 그럼 주황색은 계산할 수 있냐? 해서 봐. 주황색 계산할 수 있냐?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자, 수선을 괜히 내렸겠냐? 힌트예요.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가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녹색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내가 방금 표시한 이 주황색 부분이 내각이지. 근데 걔를 계산할 수 있지. 왜요? 여기 90도고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몇 도야? 60도였잖아. 그러면 여기 주황색 부분이 자동으로 몇 도가 돼? 30도가 되지. 여기가 30도야. 180도에서 빼면 되잖아. 자, 따라서 X 표시한 부분이 몇 도가 돼? 35도 전체에서 30도를 빼면 되니까 5도가 나오죠. 자, 내신 문제예요, 이게. 알겠죠? 이제 나중에 여기 공부 진짜 열심히 하잖아. 그럼 시험 보면은 신기한 경험을 할 거야. 진짜 열심히 한 애들은 시험 보면 시간이 남아요. 왜? 여기 시계 계산 단원이 아니거든. 쓸 게 많아? 없지. 니네 시계 계산하다가 도형하면 뭐가 좋아? 표기할 게 많이 없어요. 그림에 표시만 하면 되고. 니네 풀이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건 눈으로도 풀려봐. 많이 풀어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시간이 남아서 되게 여유있게 시험 봐. 도형단을. 근데 이건 되게 약간 좀 양면성이 있어. 대충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못 풀거든. 자. 다음 거. 자, 여기도 내신 문제 잘 나온다고 했죠? 잘 봐봐. 자, 얘가 내신이래요. 얘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한 3개에서 4개까지 나와. 근데 그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사실은. 자, 그냥 무난한 풀이라고 한번 해보자. 나는 그냥 내신 본연의 성질을 써먹으려고요. 잘 봐봐. 이게 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내신 따면서 배운 모든 성질을 다 써. 그래서 난이도도 있고 중요성이 높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자주 하셔. 풀이 과정 보면서 느끼셔야 돼요. 잘 봐. 자, 각도는 얘밖에 안 들어져 있거든. 자, 한번 해보자. 얘 더하기 얘 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내가 저번에 지금형 직각삼각형 C단계 문제 풀면서 제일 많이 쓴 공식 아닌, 자, 공식이라는 게 그렇고, 이론이 뭐였어?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뭐랑 같다? 나머지 내각의 외각의 크기와 같다. 무진장 많이 썼지. 도형 단원에서 삼각형 갖고 하는 문제 있으면 무조건 나온다고 했지. 잘 봐. 얘도 그거 써먹을 거야. 잘 보세요. 와, X 먼저 보자. X가 잘 들어야 돼. 이 녹색 삼각형 입장에서 무슨 각이에요? 외각인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 외각이 뭐랑 뭐를 더한 것과 같냐면 이쪽에 있는 각하고 자 녹색만 봐 이쪽에 있는 각하고 여기 70도하고 더하는 게 X로 가지 똑같지? 자, 근데 각을 모르죠? 모르니까 좀 관계식을 세워보려고 그래 이쪽 각을 모르니까 내가 A라고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잘 봐 여기가 A면 얘가 내심이잖아 내심은 뭐의 교점이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럼 여기가 A면 자동으로 여기도 A가 돼야 돼 알겠어요? 내신의 성질 다 써, 여기. 잘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 X가 뭐가 되는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거에 따르면, X가, 자, A 더하기 70도가 되는 거 맞아요? A 더하기 70도가 되는 거지. 완전 원칙적으로 푸는 거다. 이건 변종이 많아요, 풀이 과정이. 다른 생각, 다르게 보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Y도 한번 해보자. 자, Y는 이번엔 어디 입장에서 볼까? 자, 요 주황색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외각이죠. 자, 그럼 얘는 뭐랑 뭐 더한 거야? 요거랑 더한 게 Y랑 똑같지. 자, 근데 이번엔 요쪽 각을 몰라. 그래서 이번엔 내가 B라고 한번 봐볼게. 어? 그럼 여기 B면은 여기도 B죠.
가게 이동료거든요. 내가 다음 주부터는 중간과정 생략하고 그냥 쓸 거야. 요번 오늘까지만 그냥 친절하게 다 말하고 있는 거야. 주말에 공부해와야 돼. 그러니까 숙제하면서. 자, 잘 들어.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70도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다. 자, b 더하기 70이라고 쓰자. 그럼 내가 구하는다고 뭐랑 뭐를 더하래요? 요거랑 요거 더하래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a 더하기 b 더하기 자, 70도 더하기 70도니까 140도가 되지. 그럼 나는 뭐만 찾으면 될까? a 더하기 b가 뭔지만 찾으면 답이 나와요. 자, 저거 어떻게 찾을래? a 더하기 b 어떻게 찾을래요? 자, 내가 지금 내신에서 쓴 거 총동원해서 푼다고 했잖아. 자, 내신은 이런 거 있었지? 자, 내신도 삼각형 그림 두 개 있었죠? 뭐 있었냐? 자, 얘가 내심이셔. 그랬을 때 꼭지점하고 다 연결하면은, 자, 여기도 그림이 내심이랑 똑같은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게 마찬가지로 90도라고 얘기했었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ABC는 의미가 좀 달랐죠? 뭐였어? 여기에서 A는 어디랑 똑같아? 여기랑 똑같았던 거지? 가게? 이등분선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뭐가 있었어요? 요거. 자, 그럼 그때 여기 각이 A라고 했을 때 요각을 어떻게 계산했죠? 90도 더하기 2분의 1A라고 공식이 있었지? 자, 그 중에 요거 한번 써보고 보려고. ABC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그러면? 여기에서 ABC는 전체 삼각형의 각각의 내각의 절반들이지. 그거 다 더한 게 90도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해. 근데 내심에서 그렇게 써먹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리 와봐. 내각이 70도야. 내각이 EA고 EB야. 그러면 관계식이 뭐가 나와? 이쪽 각의 절반 A, 이쪽 각의 절반 B, 이쪽 각의 절반 얼마? 35를 더하는 게 당연히 몇 도가 돼야 돼요? 90도가 돼야 되죠. 그럼 A 더하기 B 나오죠. 몇 도야? 55도죠. 집어넣으면 답이네. 자, 그래서 얼마? 195도가 답이야. 알았냐? 내신 성적 다 썼지? 얼마나 좋네. 진짜 잘 나온다. 자, 니네 오늘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해보자, 풀이를. 너 빼고. 너 빼고는 다 좋아 보여, 내가 보기. 잘 들어? 이건 다 나중에 내신할 때 내가 알려주는 거거든? 잘 보세요. 이 풀이 네 가지라고 했잖아. 하나만 더 해보자. 이거,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야. 자, 잘 봐. x 더하기 y 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번엔 좀 다른 시선으로 할 거야. 내가 이거 지금 이거 안 써먹지 않았냐? 이거 써먹었지. 아, 방금 푼 거. 이걸로 이거 써먹어서 풀 수 있을까? 자, 봐. 잘 봐. 여기 70도면은 구할 수 있는 각이 딱 하나 있다? 이거 구할 수 있지 않냐? 그치?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간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저 공식을 쓰면은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라고 했으니까 90도 더하기 35도인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125도예요. 자, 4가지 이해됐죠? 풀이 많다니까. 자, 그랬을 때 4가지가 빨간색 표시한 게 자, 1학년도 풀 수 있는 과정. 이각하고 같은 게 어디랑 같아? 요거랑 똑같지. 왜요? 막꼭지각이잖아. 그럼 여기 125. 자, 이해됐니? 4가지 문제 없죠? 자, 그랬을 때 x 더하기 y 구하는 거야. 잘 들어봐봐. 조금 복잡해요, 여기서는. 자, 약간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는데 자, 뭐냐면 자, 이거 A, B 무시하고 설명할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어디를 좀 보려고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모양이 사각형이다? 요거를 보여. 이게 사각형이다? 그럼 사각형은 이번에 내각이 하기 360도지,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25도에다가 70도에다가 A에다가 B까지 더한 게 360도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잘 봐. Y랑 B랑 더하면 몇 도냐? 평각이잖아. 180도지. X랑 A도 더하면 평각이니까 180도지. 평각이 뭔지 알죠, 여러분? 180도? 그럼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자, A, 아이고
x 더하기 a랑 자 y 더하기 b 한 것도 마찬가지로 360도가 되지. 맞아요? 자 잘 봐. 이게 약간 연립 방정식 비슷한 건데 되게 간단한 거야. 얘가 360도래. 얘도 360도래. 그럼 노란색 밑줄 친 거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잖아 360도니까. 자 그럼 노란색 밑줄 친 게 같으니까 125 더하기 70 더하기 a 더하기 b가 x 더하기 y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 맞냐? 근데 좌변 우변을 보니까 a랑 b가 날라간다. 따라서 x 더하기 y가 195도라고. 자 이게 내신 때 푸는 풀이야. 물론 원칙은 이거야. 얘는 좀 식으로 접근했고 얘는 그림으로 약간 좀 더 접근하던데. 자 좀 생각을 약간 좀 다른 차원에서 한 거야. 그래서 이해는 됐어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 내가 근데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그냥 하나 더 소개를 시켜준 거야. 이해만 하고 넘어가. 알았죠? 이해만 하고 넘어가. 자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와. 150도. 자 됐죠? 자 13번 했고 자 417번하고 18번 해야 되네. 시험 끝나면 진도를 이제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신 끝나면 얘는 토요일마다 심화하지 하고 있지. 내신 끝나면 심화를 안 해, 당분간. 그럼 그날을 뭐 하겠냐? 선행 나가야죠.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만 선행 나가는 게 다시 3일로 늘어나니까 니네 평소보다 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좀 있으면 뭐 해? 여름방학. 여름방학 때 뭐 해요? 즐거운 연장 수업을 하잖아, 여름. 그치? 그 수업을 많이 하죠. 여름은, 야, 겨울 때 4시간, 4시간, 2시간 했지, 우리? 겨울 때. 여름은 4시간, 4시간, 4시간 한다? 얘기 안 했냐? 했죠? 왜냐면 짧아서. 겨울방학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수업 날 수가 짧아서 그냥 4시간 4시간 풀로 다 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선행 심화랑 섞어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선행 나가는 시간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들어. 2배 이상.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이 나가겠지. 그럼 니네가 정말 빡시게 잘 따라오면은 정말 잘 따라오면은 2학년 저 겨울 여름방학 끝날 때쯤 2학년 2학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왜냐면 발문단원이 어려워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금 과장하면 끝나. 그러면 니네 내신 대비 하기 전에 이미 3상을 들어간단 말이야. 말로만 듣던 이제 루트를 공부하게 된 거죠. 제곱근이라고 해서. 자 중학교 수학에서의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조금 수학다운 수학을 공부하는 건 중상부터야 사실. 이건 도형 제외. 니네 이번에 시험 봤던 뭐 연립방정식 이런 건 사실 좀 그래. 좀 그래. 그 수학이랑 하기가 조금 그래. 물론 수학이지만 좀 뭔가 좀 중요하다거나 감동적이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수학은 중3부터라고. 중3 때는 진짜 더 되게 좀 심도 깊게 얘기할 거야. 개념 설명할 때도 그렇고. 왜냐? 중3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하고 겹치는 게 되게 많아. 중3 수학 공부 대충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고등학교 선행하잖아. 5%. 아 나는 수학하고 거리가 멀구나 라고 느끼는 애들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앞으로 계획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끝나면 좀 많이 달릴 거야 우리가. 그걸 억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맞기 때문에 많이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따라와야 돼 그때야말로. 알겠지? 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이 내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재수생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이 내용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내신하고 외신을 구분을 못 짓는다니까. 알겠냐?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자 봐봐. 나중에 고등학교 선행을 하잖아. 그러면 왜 중학교 2학년 도형이 중요한지 그때 가면 니네가 느껴. 내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느껴. 왜냐면 중학교 도형 때 배웠던 지식을 써서 고등학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고등학교도 도형을 공부하거든. 도형을 공부하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내용 써먹어서 쉽게 푸는 문제가 꽤 많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이쪽 내용을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당연히 고등학교 도형이 있다고 했고 고등학교 도형을 고등학생의 시각으로 푸는 방법을 배웠는데 굳이 그게 아니어도 중학교 시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단 말이야. 그건 여기 오면 뭐예요? 니네가 문제 푸는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재수생들이 중학교 도형 공부하는 거야. 너조차고 자기조차고. 알겠냐? 너네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정말 제대로 하고 넘어가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알겠죠? 당장 내신 잘 본 사람 아니다, 여기는.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내신이랍니다. 자, 꼭지점하고 연결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내신이기 때문에 꼭지점하고의 거리는 같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자, A, I, B 대 여기. 자, 요, 내신인 거 아닌가 지울게. A, I, B 대, 아, 여기군요. A, I, B 대 B, I, C 대 A, I, C의 크기가 5 대 6 대 7 비율이래. 그때 각 A, B, C의 크기를 구하라. 자, 안 어려워요. 자, 보세요.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이공식 써먹을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요거. 자, 그럼 이 각을 구하려면, 잘 봐봐. 여기가 내가 숫자 쓴 게 7의 비율에 해당하는 숫자 아니겠느냐? 아, 각 아니겠느냐? 그러면 빨간색을 계산하려면, 주황색 부분의 각의 크기를 계산하면, 요공식을 써가지고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 관계가 있잖아. 얘랑 각의 관계니까. 자, 그럼 일단 주황색 각을 한번 계산해보고 싶은데, 계산 가능하죠? 왜요? 여기 가운데 몰려있는 세 개의 각은 다 넣으면 360도니까 그거를 5대 6대 7로 나눠 먹은 거 아니겠냐? 그럼 뭐 하면 돼요? 비례되고 하는 거잖아. 자, 몇 개로 쪼갰어? 18개로 쪼갠 것 중에 7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20도니까 140도야. 어디가 140도야? 여기가 140도야.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 공식을 쓰되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는 게 이 공식이잖아. 맞냐? 그럼 거꾸로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X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x 한 개 몇 도가 돼? 140도가 되는 거죠. 그냥 방정식. 넘어가면 몇 도니까 x는 몇 도? 100도 되네. 100도. 자, 딱 내신 문제다 이거. 자, 여기 이등변처럼 보이지만 이등변 아니죠? 다 써있어요. 자, 이건 상관된 도지만 사실 그닥 어렵지가 않아. 잘 봐. 여기가 26도네. 자, 내심이 두 개가 있죠? 야, 요 내심하고 자 빨간색 내심 두 개가 있는데 주황색 내심은 전체 삼각형의 내심이래. 자, 일단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가 26도면 재빠르게 여기 26도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잘 봐.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의 질문은, 나의 의문은 자, 이 각을 계산하려면 자, 요거는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내심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려면 아까 자, 이거 아까 썼던 이 공식 있지? 요거를 써먹기 위해서 여기 흰색 표시한 이 각을 만약에 안다면 저 공식 써가지고 빨간색 계산할 수 있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 얘가 내심이니까 얘를 계산할 때 여기 있는 각 52도를 써먹으면 나오죠. 자, 그럼 계산해. 자, 얘가 공식이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자, 52도니까 그냥 26도 더하는 거다. 그래서 116도라고 나왔고 그러면 빨간색 부분 각은 뭐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방금 썼던 공식을 또 한번 하면 돼. 이해됐어요? 얘도 내심이잖아. 그래서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몇 도냐? 250. 28에 16. 그래서 148도가 답이에요.